반갑습니다. 사실 월간 메이플이라는 컨텐츠를 생각했을 때만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만들어서 업로드 할 때는 몰랐는데 벌써 4월이 끝나고 가정의 달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2024년 4월 메이플 스토리는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4월의 첫 번째 날, 4월 1일, 만우절이죠. 아무래도 많은 유저들이 앞전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3.1절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을 안 했기 때문에 만우절 이벤트도 하지 않을 듯 싶었는데요. 우선 3월 31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29일 금요일에 썬데이 메이플 공지가 올라왔죠. 하지만 그때 올라온 사진 자세히 보시면 3월 31일 월요일이라는 잘못 표기된 사진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4월 1일 자정이 되자마자 새로운 공지가 올라오는데요. 썬데이 메이플이 아닌 먼데이 메이플이라는 이름과 함께 등장합니다. 4월 1일 월요일에 이벤트를 진행했던 이벤트고요. 먼데이 메이플이라는 로고도 있고 인게임에서는 무슨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한 것 같기도 한 그런 팝업창도 등장했죠. 특별한 선물로 투명댐스 유닛을 줬는데 아 이거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까먹어가지고 뭐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요. 아 이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문점이 몇 개 드는 건데 썬데이 메이플 이 이벤트 업로드 하는 거요. 날짜만 바뀌고 사실 요일은 그대로란 말이죠. 이런 포스터를 업로드 한 지가 꽤 됐는데 날짜만 바꾸면 되는 걸 그러니까 일 이거는 냅두면 되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월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단순 실수라기에는 직접 일을 지운 다음에 월을 적어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단순 실수라고 보려면 뭐 날짜를 잘못 적는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키패드를 잘못 눌러서 뭐 31일을 321일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약간 의도한 실수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번 라이브 때 실수라고 하긴 했지만 정말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뭐 그렇다고 나쁜 게 전혀 아니죠. 오히려 저를 비롯한 뭐 많은 유저들은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게 좀 이내 반가웠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분위기 좋지 않았고요. 뭐 게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도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이런 거 챙기지도 않았다고 언급을 했고요. 실수로 만우절에 맞춰서 이런 깜짝 이벤트를 했다고는 하지만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넥슨 30주년과 맞춰서 메이플스토리 이벤트가 시작을 했는데요. 기프트샵에서 대충 참여하면 코디템 두 세트와 EXP 기프트팩을 줬습니다. 준정펜과 경험치 부스팅을 줬죠. 그리고 퀴즈 풀면 넥슨 캐시도 줬습니다. 3,000원짜리로요. 그리고 30만원 당첨 이벤트도 4월, 5월, 6월 마지막 날에 치른다고 예고했죠. 30주년이라서 그런지 뿌리는 게 좀 많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4월의 시작이 이런 작은 소동을 빙자한 소소한 이벤트 그리고 선물들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4월 11일 메이플스토리는 21주년 테섭을 발표했고 거진 한 달 만에 라이브 톡을 진행했는데요. 어차피 21주년에 관해서는 다 아실 거고 21주년 이벤트에 관한 것들과 스우 리마스터가 등장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좀 새로운 시도들이 엿보인 빅토리아 컵과 메이플 최초 리마스터 보스 수우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그것은 5월 내지 6월에 나올 듯 싶고요. 그리고 을에 그렇듯이 수많은 오류들이 쏟아져 나왔죠. 여기 1페이지만 보더라도 운동의 미션 이벤트 참여 일시 제한, 뭐 심볼 합치기 일시 제한, 깜짝 이벤트 중단으로 인해서 코인들을 더 주기도 했고요. 이게 요즘 들어서 대형 업데이트가 있은 후로는 자잘한 오류들이 막 나오는 빈도수가 좀 많아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것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심볼 합치기도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운동의 미션 같은 것도 재탕이 아니라 새롭게 선보이는 형식의 게임들이기도 했죠. 오류가 아예 안 나오면은 쾌적한 게임 환경 속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사람 손으로 짜는 코딩인데 오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조치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깜짝 이벤트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개 손해봤네. 그리고 좀 과하다 싶으면 100배수에 해당했던 응모자를 20배수로 줄이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유저의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는 체감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듣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열려있던 스타포스 스테이지가 문을 닫기도 했는데요. 스타포스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다뤘으니까 오른쪽 위에 떠있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수 100인 안에 들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메이플 스토리가 한 번 더 뜨거워졌는데요. 물론 제가 다루고 있는 신궁은 없습니다. 익스수 100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하기에는 조금 볼륨이 크고 근데 좀 재미있는 이벤트였습니다. 당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피말리는 이벤트였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부 지표가 생겼다는 점에서 뭔가 밸런스 패치에서 긍정적인 급류가 생길 수도 있을 것만 같고요. 아무튼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벤트 계속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명의 이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계정 구매다 뭐다 하면서 혼란이 생기게 됐는데 이거는 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인샵 버그가 터졌었죠. 버그 쓰지 맙시다 여러분들. 저 예전에 신궁 버그 있었을 때 이거 가지고 노신 분들이 대거 정지당하고 그러는 거 보고 버그 있으면 절대 사용 안 하게 됐거든요. 절대로 쓰지 맙시다. 수령 횟수에 따라서 조치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뭐 두 번까지는 봐주는 것 같은데 30회 이상은 악용 및 유포로 제재 적용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 30회 이상은 좀 그렇긴 하죠. 아무튼 버그 쓰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축제 의미 이벤트 보상이 변경됩니다 라는 문구, 이거는 그냥 코인 더 주는 이벤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여전히 고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부분도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4월이 끝났습니다. 사실 3월 월간 메이플 때 4월이 사실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여러가지 사건들이 많았어가지고 다루는 것들이 많아서 재밌었습니다. 5월도 어린이날도 있고 초파일도 있고 그러는데 이때쯤에 테스업이 하나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라이브를 또 진행하기도 하겠죠. 아무튼 5월 월간 메이플로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